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이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명장의 피파온라인4에서의 ASMR 메타로 대표팀 공식 경기 도전하기 되겠습니다. 일단 다 도전하진 않고 ASMR 메타로 몇 경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이런 예능 콘텐츠 명장이 앞서 나가야겠죠? 그 누구도, 어떤 스트리머도 어떤 유튜버도 이렇게 예능 콘텐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명장이,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포메이션 리뷰 다 했고요. 그리고 선수 체감 리뷰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되고 참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그리고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혹시라도 구독 안 하셨다면 추천, 절차, 풀친, 그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띠링띠링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SMR 메타로 가야 되니까 저는 어떠한 화나는 일이 있어도 조용히 ASMR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망겜이지만 명장님 멘트로 살리는 명 망겜이다. 아, 멘트로 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피파온라인4 컨텐츠 많이 없어요. 네, 제가 만들어가는 거지. 아니, 빨리 관전 모드랑 만들어야지. 뭐 챔스 뭐 이런 거랑 컵 모드랑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돈바닥에 수영하나? 아, 자, 여러분들 게임을 즐길 때는 명장처럼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명장 TV 보시면서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SMR 모드, ASMR 모드 가동. 제가 넥슨이 망신이 명장이 살리네. 제가 어떤, 자, 이제부터 저는 정말 잠깐만요. 자, 정말 조용히, 자, 마이크 볼륨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귀갱이니까 마이크 볼륨 올리고 제 목소리는 그냥 낮춰서 ASMR처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올렸거든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자, 그러면은 대표팀 공식 경기, 아, 세 번 말아먹었어요. 3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돌코님 저한테 톡하셨었네. 저한테 톡하면 안되고 이건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였고, A형 그 얘기는 그 채팅 참여하기에 있어요. 아까 그 키키키 웃으셨던 거. 야, 뭐야. 자, ASMR 메타로 대표팀 공식 경기 게임해보기. 동안아빠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상대방이 4123이에요 호날두랑 베일했네요. 하지만 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어우, 원래 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내 스타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하얀색 유니폼의 상대방이고요. 오른쪽이 빨간색 유니폼의 대한민국의 국뽕 타카, 김치 타카를 맡고 있는 명장입니다. 자, 일단은 실제 축구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플레이 위주로 가야 될 거예요. 로 해야 되는데, 야야, 뭐했다고 나 비매너 점수야. 장난? 자, 밑으로 연결 좋아요. 자, 밑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고정수. 자, 위에 가죠. 자, 올려줍니다. 나이스 헤딩. 아, 안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저는 챌린지를 찍어봤던 유저이기 때문에 노련함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마이크 너무 크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김대현. 아, 오케이, 나이스. 됐어. 아,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샤문근. 아, 명재님 제 아디 봐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저도 제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제 일을 못하면은 그만큼 밀리고 시간도 노력도 노동도 이제 더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장TV 유튜브에 보시면은 오른쪽 빨간색 아이콘 투입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투입으로 후원하기를 통해서 명장님께 후원을 하시고 그렇게 부탁하시면 제가 팀 전술, 개인 전술, 포메이션 다 봐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쉽게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일이 있는데
내 일을 못하고 다른 걸 계속 이렇게 맡겨버리면은 자 자원봉사단체 유니세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엑스님 어서 전합니다. 자 명장 공격 역습갑니다. 아 자 고종수한테 패스했었는데 고종수가 못 알아먹었어요. 시청 가능? 그렇게 말하면 안 가능. 어 위험하다. 시청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하면은 질차다 하시고 유튜브에 명장TV 구독하면 가능합니다. 자 올려줍니다. 한껏 멋을 부렸죠 지금 상대방. 자 앞쪽으로 박지성. 아 좋아요 나이스 빠졌다 이거 빠졌다 빠져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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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골. 자 차범근 선수의 오른발 감압차기 골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장의 ASMR 메타 여러분들 새벽에 들어도 새벽에 명장TV 유튜브에 올려질 이 영상을 보면서 새벽에 들어도 잔잔하게 들을 수 있게 ASMR 메타 준비해봤습니다. 전술의 하나죠? 어 야 이거 어이씨 아 진짜 팀같이요? 팀같이 왜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분하다 박지성 흥철 흥철 아 저건 솔직히 능짓발인데요 전설의 차범근 아 샤까워 개까비 팀 코리아 박지성 자 막아주면 되는데요 박지성 박지성 호날두 아 네 이건 최태욱이죠 국재미남 장기 아 뭐하는 거야 팀 코리아 고종수 나이스 오케이 나 박지성 슈팅 아니 뭐 한 거야.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슈팅. 아야야. 슈팅. 아야야야. 됐어. 아 씨. 아. 아. 그렇지. 막아줘야죠? 아 아깝습니다. 아, 자 전반전 이렇게 해서 1대1로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좌우 진영을 바꿔서 경기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왼쪽이 빨간색 명장입니다. 팀같이 저 한 1,000만원? 아 위험하다. 그렇지 나이스 블레스 아야 아, 아씨 아아 개값이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네 화를 내자 오케이 나이스 걷어버려 괜찮아 오케이 자 한번 끊어주고 역습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좋아요 자 참근 아 샤까워 아 너무 아까워 어 여기 온다 어 야야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가가 출발 출발 전설의 차범근 아 자 이거 김두현 오 나이스 패스를 얻다고 하는 거야 아 아깝습니다 아
팀코리아 고종수. 이럴 때는 차분하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그렇지. 나이스. 팀코리아 김두현. 아, 그렇지. 나이스. 아, 야. 와. 잘 처리합니다. 저 위쪽으로. 김두현. 김두현. 실제 축구처럼 해야 돼요, 이거는. 박지성. 박지성. 사이드로 빠지면서. 좋은 기회. 아, 아. 아깝습니다. 바로 수비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가을 님. 자, 측면으로. 하이. 똑같이 해 줘야 돼. 그냥 하이. 이러면 다 하이고. 안녕하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대접을 받으려면은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아깝습니다. 나로시카님 추천 좋지요. 아이 좋아요. 지금 1대0으로 아 2대1로 뒤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자,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쫄면 안 되죠? 가을 물결표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아, 야, 이걸 뺏기냐? 아, 야, 저걸 왜? 그렇지. 두 개의 심장. 아. 아, 위험해요. 자, 그렇죠. 네, 나이스. 고종수. 고종수. 아, 야, 아. 아, 제킬라 그랬는데. 오케이, 나이스 컷. 오케이. 가, 가, 출발. 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데시벨을 위해서. 현재 홈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해준 오늘의 홈팀. 아, 이거 찔러졌었는데.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좋아요. 자, 김두현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두현. 자, 앞쪽으로. 선수들도 힘을 받고요. 그래서 이기고 있으면 서포터들은 받고 이천수 슈팅 뜨었 들어갔어요. 네, 이천수의 오른발 발등 임플란트 슈팅. 유단 범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아까. 자, ASMR. 네. ASMR로 갑니다. 내면 억제 불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다시 내주고. 그렇지. 제꼈어요. 자, 좋아요. 아, 아, 이건 업사이드 아닌가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자, 급해졌죠, 지금? 막 급하게 막 찌르고 막. 땡큐. 오케이, 됐어, 됐어. 야, 붙어, 붙어. 어, 야, 야, 열리면 안 돼. 꺼져,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내놔, 내놔. 아니야. 나와, 나와.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ASMR 메타, ASMR 전술로 상대방을 잔잔하게, ASMR로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하다가, 작게 말할게요. 게임하다가 분명 여러분들도 아 좀 말이 속투 막에 거칠게 나오거나 아니면 추천 감사합니다. 흥분한 상태로 흥분한 상태로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집중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자기가 차분해져야지 여러분들 멀리 많이 보이는 겁니다. 자, 2라운드 한번 진행하면서 ASMR 메타, ASMR 전술, 감독의 마인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막달라는 명장님의 해옥살 좋아요. 예, 금시초문입니다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기 시작합니다. 릴리스님 사랑합니다. 자, 일단은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가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렇지, 나이스.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최성용. 73세 최성용. 아, 이거를 뺏긴다고? 그 아래 보내야겠는데. 그것이 알고 있다. 아, 야, 뭐야, 미친놈아. 아, 진짜 개 어이없을 뻔했네. 네,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 뛰어. 자, 뛰어. 옆에 개 쫓아온다고 뛰어. 그렇지, 나이스. 고종수. 자, 옆을 봐야죠. 받고. 아, 아이. 자, 상대방 역습인데요. 괜찮아요. 자, 측면으로. 그렇죠. 자, 일단 라인
그렇죠. 나이스. 끊었어요. 자, 지금 좋아요. 차범근. 그렇죠. 나이스. 맞았습니다. 자, 자, 차범근. 뛰어야 돼요. 뛰고. 살짝 내주고요. 자, 어어. 아, 이거를. 아깝습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그렇지. 왜요? 와, 저걸 파울 주시네요. 제가 봤을 땐 상대팀 밥 한 번 예 제공한 것 같습니다. 상대팀이 이번에 무조건 이길게요. 예. 추천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 아, 나 진짜 똑바로 안 하냐? 말레이시아야 뭐야? 어, 야야, 오씨, 똑바로 하자, 응? 야야, 그렇지. 가.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고정수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축축, 쭉쭉 올려줍니다. 자, 반대. 잘 봤어요. 오, 자, 이천수 받고 슈팅.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침착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아, 감자깡? 오케이, 땡큐. 공만 건드려서, 공만. 일어나 빨리. 그렇죠. 아니요, 뭐 어디다 줘. 와, 나 저런 암덩어리. 자, 위쪽으로 잠깐만요. 괜찮아요. 어, 지금 제가 카페 벤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아니 스무디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최성룡. 어, 자, 최성룡. 자, 지금 최성룡은 카페가 아니라 PC방 왔는데요, 지금.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잘 밀어줬고. 자, 최성룡 반대 길게. 그렇지, 나이스. 잘 봤어. 고정수 받고요. 야야. 아, 오케이, 내주고 슈팅. 주모, 여기 명장주 하나만 갖다주세요. 명장주. 예. 자, 명장의 ASMR. ASMR 메타. 더 극 ASMR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커트 해주고.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김얀부. 하, 그렇죠. 아, 괜찮아요. 뒤쪽으로 와야 돼요. 소름. 네, 굽혔습니다. 그렇지. 잘 끊어내고 공을 다시 나이스 한번 패스예요. 아, 괜찮아요.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박지성. 아, 이건 안 좋은데. 아시아 리베로 홍명보. 파트릭 비에이라.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1대0으로 끝났습니다. 너무 이게 너무 그게 ASMR이었고, 정말 조용히 차분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능 컨텐츠긴 하지만, 아, 질라타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예능 컨텐츠긴 하지만 제가 이 컨텐츠 속에서 숨겨진 해답이 있습니다. 어, 역시 명장 센세,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라고 깨우치길 바랍니다. 제 제자분들은 엘리하트 질라타님 추천 감사합니다. 게임을 할 때 흥분하면 일단 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저 뭐야, 옵사이드 아니야? 흥분하면 진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런 거 있듯이. 지금의 헤더 많이 벗어납니다. 옆으로 삐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아,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방향이 좀 좋지 않았죠? 자, 앙팡 트리블 고정수. 지금 주고. 오케이, 나이스.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그렇죠. 네, 정말 좋네요. 살짝 내주고 뒤로 대죠. 받고 김대현 슈팅. 와, 진짜. 아,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럼 더 침착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보살이다, 석가모니다 라는 심정으로 제끼고. 네, 좋아요. 살짝 대주고 차원급 슈팅. 골. 꾸끼님 끼끼끼.
추천 감사합니다. 김구멍쿠키님 추천 좋지요. 아이 좋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분한 경기 운영이 정말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황 속에도 차분하다면은 그렇죠. 나이스 패스. 뒤 빠졌어요 이거. 아, 이거 좀만 더 빨랐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도 차분하다 보면은 그렇죠. 자, 이렇게 길이 보이고 패스 길. 나이스 패스죠. 자, 고정수 올려줍니다. 자, 아, 아깝습니다.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너무 붙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이스 컷. 오케이. 차분함이요? 네, 정말 침착하게. 오, 뜨거운 물이다. 완전 침착하게. 예, 무슨 상황 속에서든. 오케이, 나이스. 연결됐고요. 자, 한 단. 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다 됐죠. 빠스. 아이씨. 괜찮아요. 저 절대 흥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뭐 하나쯤은 줄 수 있지. 네, 질라타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차분함이랑 거리가 있다. 차분 특집인가요? 자, 명장이 이 피파 온라인 4 무자본 유저 및 유자본 초보 중수 고수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자, 니초수 슈팅. 아, 약했어요. 자, 이렇게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고 골을 먹히든 넣든 간에 차분하게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최태욱. 자, 이번에는 최태욱이 좀 빠르기 때문에 최태욱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욱이에요. 최태욱. 자, 갑니다. 최태욱. 자, 길게. 최태욱. 아깝이. 아, 아깝다. 그렇지. 나이스. 차분하게.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최진철. 좀 어디가 비었고. 그렇죠. 이런 거죠. 멀리 잘 봤어요. 차분하게. 김두현. 이천수. 박지성. 슈팅. 골. 차분함이 탑이다. 아시겠죠? 아, 저는 뭐 이렇게 차분하게 공간 만들고 노마크 찬스를 만든 다음에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박지성을 중거리 슛을 때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명장의 ASMR 전술 또 하나의 제 3의 점술로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무승부, 패배는 안 했잖아요 일단. 예, 무승부도 점수가 따이니까 어떻게 보면 승점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 기반한 그런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야야. 경기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한 경기 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분한 게 아니라 잠오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아, 쫓을 거면 왜 그러세요. 예. 자, 한 경기를 더 진행을 해보면서 강팀과의 경기 해보도록 합시다. 저보다 레벨도 높고요. 딱 봐도 어느 팀도 다 막 이게 저보다 팀이 좋더라고요. 대한민국 팀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보세요. 말딘이랑 홍명보 있잖아. 막 발렌시아에다가 막, 어? 다 좋아, 나보다. 야, 공격 군단이 너무 막강하네요. 4-1-1-4.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할 때는 일단은 진짜 선수비 해야 돼, 선수비. 후역습으로. 그리고 패스를 많이. 차분하게 ASMR 제3의 전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누구를? 상대방이 라인을 올릴 때까지. 네, 호나우두도 있어요. 차분한 특집. 차, 그린티, 분한, 녹차, 환한 특집. 뭔 소리야, 씨. 그렇죠, 네. 공간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네. 번역보소. 자화자찬 뭐야. 자, 차분하게. 자, 지금 상대방 라인 내려왔어요. 그럼 뭐다? 오이씨. 뭐 이거 가 그냥? 이걸 간다고?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아, 아. 그렇지 나이스 땡큐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결국에는 내 볼이죠. 오케이 처분하면은 이렇게 볼도 제 볼로 갖고 옵니다. 아주 타이트한 압박 좋았어요. 상대 공격을 밀어냈습니다. 자, 나이스 홍철 홍철 박지성. 그렇죠 나이스 빠집니다. 좋아요 네. 자 좋아요. 자 차분근 아 아 아깝이. 자 이거 미느라고 이거.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는데 미느라고. 아 나이스 땡큐. 차분하면 이렇게 강팀도 상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 아 아 누워있는 선수 있는데요. 침대 아니죠 여기. 자 누가 이렇게 편한 선수인지를 보고 패스를 해야 돼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밀어주고 오케이. 어 아 위쪽 안 주나요? 어 이촌수 이런 애들 끌고 옵니다. 그렇지 땡큐. 지금 상대방 보면은 이제 선수를 믿고 약간 그렇죠 나이스 빠집니다. 이러면 자 좋아요. 자 아 와 뒤에서 건드려 버리네. 개잘 찔러줬는데. 아 옵사이드. 지금 상대방 공격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아 저는 그래도 계속 그렇지 나이스 패스. 자 홍철이에요. 홍철 홍철 갑니다. 접고 자 올려줍니다. 반대 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뒤쪽으로 어 자 지금 이거 어 아 이거를 오 나이스 게이드 팀코리아 최성용. 자 최성용 그렇지 밀어주고 그렇지 나이스 김대현 받고요. 나이스 받고요 슈팅. 아 아깝습니다. 차분해야 돼. 차분해야 돼. 손흥민. 고정수 내려오고. 그렇지. 나이스. 네. 힘력 수비. 아, 흥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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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흥분 안 했습니다. 아, 이거를 괜찮아요. 그렇. 아, 자, 이거 좋아요. 이천수. 슈팅. 차분하게 차분하게 나이스 오케이. 어? 어 당해다 당해다. 어 나한테 나한테 PK 분 줄 알았네. 아 잭스페리온이 와서 화냅니다. 제가 화나서 화났다. 아 저는 절대 이제 그렇죠 네 나이스. 아 좋았어.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네 박지성이죠. 그렇죠 네 박지성 제꼈습니다. 네 박지성 아 출발합니다. 박지성 슈팅! 와! 와, 이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지, 나이스. 좋습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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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나이스. 어디죠? 어디? 눈 어디다 놨던 거야, 지금 뭐? 눈이 어딨어, 니 좀. 깜짝깜, 오오. 아, 이거 옐로카드 하나 주겠는데? 설마, 설마, 설마. 죄송해요, 아저씨. 오케이 아, 말로만 오케이 땡큐 됐어 됐어 됐어.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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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야야야 아이 미.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차분하게 유튜브 명장TV 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차분함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렇지 나이스 찍어 차주고 그렇지 나이스 패스예요. 자 이거 애들 패스 왜 이럽니까? 차분함을 일단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어 위험해요. 오케이. 전북의 방패 최진철. 패스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이천수. 그렇죠, 나이스. 아 좋았는데 아 아이들 좀 느린가봐. 아. 조심해야 돼요.
다행입니다. 자, 상대방이 그냥 너무 미리. 이거 뭐 택시 도착도 안 했는데 택시비 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빠집니다. 아, 좋았는데. 차분하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렇죠. 네.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스루 패스를 해줬는데 못 받아 처먹는다는 것은 위험해요. 그렇죠. 네. 아, 이제 차분하게 합시다. 아, 야, 진짜 이거 너무. 와, 애들 패스 상태가 너무 좀 쉣 아니야? 그렇지. 가자. 일반 패스를 해줘야겠어, 이렇게. 슈팅이 너무 적어서 관중들이 좋아요, 박지성. 그렇습니다. 아, 진짜. 양팀 모두 상대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0대 0인이라는 숫자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 야, 미친. 설마, 아. 무마크였는데, 아. 차분해야 됩니다, 네. 흥분 아니고 차분. 차분. 야. 마이크 체크. 야. 하나, 둘. 야. 전설의 로타 마테우스. 아이. 드브리너. 손흥민. 안 나가네. 팀코리아 홍명보. 차분하게 차붐으로 한 골 했는데 지금 금붕어 쿠키님 나가셨어요. 자, 아, 여기 들어오셨네. 자, 저렇게 예능 약자가 저렇게 개그 치면 여러분들 웃어주세요. 예, 나이스. 가야죠. 팀코리아 이천수. 상대방이 골 넣었다 해서 뭐다? 이긴 게 절대 아니다. 차범근. 그렇죠, 나이스. 아우, 와, 진짜 좋은 패스였는데 이거를 네가 그 능치발로 깎아? 철인 마테우스. 어? 건방지게? 구정수.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자, 홍철아 가자. 홍철아 올려주고 나이스. 헤이. 아, 나 차분이 아니라 명장 분한 명분 뭐라고? 하, 좋은 패스예요. 최종용 한창 내주고. 어, 반대 주나? 나이스. 상대방 이거 다 읽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다? 나만 잘함. 아, 저기 걸리네, 저기에. 땡큐. 그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이기든 지든 변함없는 응원을 똑같은 자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지. 나이스. 김두현. 김두현이에요. 슈팅. 와, 바람 많이 부나? 뭐 하는 거야? 유튜브 명장 TV 구독까지야. 노마크였잖아. 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박지성. 좋은 공격 기회. 야! 뭐 하는 거야? 으아씨! 야, 빨리. 얻는 거 빨리. 야, 빨리. 뛰어. 가! 박지성! 나! 아! 아이씨! 아이! 아, 참배! 아이씨! 아, 나와야지! 아이씨! 말이지. 아, 앞에! 아이씨! 아, 앞에 막으면 주. 에이씨! 아, 앞에 참배야지, 지금! 아이! 정말. 아, 나 4경기 남았네. 저 3경기 3, 4, 12 4경기 다 이겨야 되네 이거. 아이씨, 정말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르겠네. 그러면 뭐 제가 한번, 네, 아, 제가 잠깐 흥분을 했나요? 흥분은 이런 거고 설명하려고. 예. 그리고 이제 차분은 이런 거다. 다시 한번 차분에 대해서, 차분 메타, 차분 전술로, 차분으로 차분 전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흥분했네요. 예, 아, 자, 집중을 하고, 자, 마지막 한 경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어차피 챌린지 정상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거 또 찍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예. 크게 의미 없어요. 네. 소인에게는 아직 네 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한 번 더 차분했다가는 빡종각인가요? 아닙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천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묵힌 예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 근데 색깔 너무 이게 좀 그렇다. 확 차이가 나야 되는데 흰색이 있네. 김코리아 고종수. 앞쪽으로. 자범근. 그렇지, 나이스, 잘 줬어요. 최성용. 최성용. 전설의 차범근. 박지성 열렸다, 슈팅. 와, 잘 열었는데 김두현 헤딩하고 김두현 슈팅. 공격수의 기회가. 아유, 슈팅. 한번 찍어서 의미가 없는 게 맞을까요? 계속 찍어서. 아유, 아니에요. 리트리님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꼬드시는 것 같은데. 에 아니에요. 저는 네. 의미 크게 없습니다. 녹화 용량도 없는데 지금. 자, 김두현. 아. 지금 이거는 챌린지 유지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ASMR 메타. ASMR 전술이라고 해서 제 3의 선 전술을 소개하려고. 여러분들 차분함의 중요성. 다시 한번 이 무자본, 유자본, 초보, 중수, 고수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차분함만이 살 길이다. 괜찮아요. 네. 자, 오케이. 아이고, 네, 연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뭐야? 아이씨! 야, 피켜! 아이씨! 왜 파벌이! 아이씨! 이게 뭐야! 아이, 정말, 진짜, 광고 오지게 한, 어이! 아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팝업 떠가지고 지금! 아, 나 이 거지 같은 게임. 아이씨! 한 골 먹혔네, 이거? 아이씨! 아이 잘해! 아이씨! 박지성. 아, 제가 흥분했나요? 예. 잠깐 미스테이크. 네. 자, 흥분하면 안 되고 열불 나가지고. 네, 나이스. 오케이. 최종료 올려줍니다. 자, 고정수 쪽. 아, 왜 그걸 몰라! 아, 죄송합니다. 뭐야? 홍철. 저 태우? 태우가. 그렇지. 이천수. 야. 똑바로 뜨고 땜. 아유. 에. 최태우. 차분하게. 그렇죠, 네. 아. 야, 저. 괜찮아요, 네. 아유. 나오자마자 파워 듣고 빡치고 달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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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방송 찍는 거죠. 네. 어유, 쭈. 그렇지. 어디서 이게 페이크질이야. 차분함은 곧 뭐다? 걷기다. 아. 자, 쪽으로 마테우스. 좋아요. 자, 차분하게. 박지성. 아, 좋은 패스예요. 이거 뚫렸어요. 자, 김두현. 김두현. 김코리아 2000. 김두현. 야. 와. 해리케인. 나이스. 가. 김두현. 안 되면 뒤쪽으로 주고요. 차분하게. 박지성. 박지성. 설정 내주고. 아, 박지성. 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아, 하도 악질로 와가지고. 아유, 또 교양 있게 해야죠. 이 게임인데.
교양있게 교양있게. 두개의 심장 박지성 이천수 좋아요 홍철. 아 그걸 왜 하지 똥쳐라 씨.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 아유 씨. 에이씨. 아 잠깐 흥분했나요? 예 뭐 살다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예, 저런 일도 있습니다. 좋아요 가야지. 아이 아이씨 잘합니다. 슈팅 왜 그걸 불러. 아, 정말 뒤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아이씨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에리케인 에이 그치 다들 사냥 못하겠네. 아 다크넨 하시구나 돌콜님. 아 다덴통에서 보셨구나. 다덴 녹방통에서 최성녀. 자 길게 나이스. 아 괜찮아요 헤딩 측면으로. 아유! 에리케인. 자, 차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인드도 그지 같네. 아, 잠깐 흥분했었나요? 차분하다라는 것은요. 뭐죠? 차분함이란 것은 차분함이란 것은 여러분들 아! 차분함이란 것은 이 마인드도 마인드인데 자 꿀팁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천천히 패스를 하다 보면은 패스 길이 열린다고 했죠. 또 하나 뭐냐면 달리지 마세요. 이거 빨리 공격 가야 되는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안 달리는 것이 네 좋아요. 슈팅. 아 빨리 똑바로 누가 보고 차. 새끼야. 눈 왜? 아이씨. 영장님 이따가 배그하실 때 상대방한테 꼭 이렇게 말하세요. 와타시와 니혼고모 데키나이노니 니혼진노 후리시테이로 칸코쿠진 데스. 그거 다 못 내워요. 그때 이, 그때 오세요. 예. 아, 나 진짜 이대형 뭐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맞아요. 제가 지더라도 뭐 상대방 뭐 골을 먹히긴 했는데.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차분하지 말아라. 그런 게임은 없어요. 예. 아이스. 아유 씨. 사랑해. 차분하게. 아, 제가 잠깐 흥분을 했나요? 예. 173세 최성용. 김포리아 이천수. 슈팅! 와! 지킬의 나이드.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자, 골킥. 뒤쪽으로. 탄산아이 최태우. 아. 에리케인. 이게 준다. 아. 베이에린. 에헤, 어디서 여길 넘봐. 최태우.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아, 저런 감자깡. 저런 것들은 담가 버려야 돼. 카드 먹더라도. 예. 아시아 리베로 홍명보. 자기가 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아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줘야죠 그러면. 네. 자꾸 얘 볼을 막 트래핑 하려고 하는데 나이스. 안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실력적으로도 별로인거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하나만 넣자 하나만. 자 네 나이스 오케이 패스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이천수입니다. 슈팅 어디 때려. 아 정말 대단한
탁월한 선방입니다. 아, 저놈 누구냐 얘? 전설의 차범근. 아, 벌써 가시면 아쉽죠. 네. 아유. 자, 여러분들 뭐 차분함이 답이다. 차분하당의 명장입니다. 그대로 슛골. 아, 개매너니까 얘 조심하세요.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ASMR 메타. 자, ASMR 통해서 이 명장 센세가 제자분들에게 전하는 꿀팁 이해하셨나요? 맞습니다. 차분함. 차분함을 가져야 승리로 갈 수 있다. 저는 졌는데 그렇다 해서 승빙성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이론은 맞습니다. 이런 거지 약간. 여러분들 연애할 때 진심으로 하세요. 근데 진심으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거야. 근데 진심으로 하지 마? 그건 또 아니야.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 연애할 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론은 맞으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자꾸 자 이 리트리님 저 내보내 빨리. 아이 뭐 이론을 실천 못해요. 아까 이긴 거 못 봤어요 제가. 이기고 뭐 이렇게 한 거 꼴른 거.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시고 달리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달리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좀 이제 좀 돌아와서 달리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저는 웃기려고 방금 한 거고 승희 하나 아빠님 목숨도 하나예요. 예. 자 아무튼 네 차분하게 하실 때 천천히 하는 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달리기를 좀 줄이면은 더욱더 패스길이 많이 보입니다. 유튜브 명장TV 무자본 유자본 초보 중수 고수 여러분들께 전했던 명장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피파온라인4 제 3회 전술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